성공적인 스타트를 끄는 드라마 지리산. 소재의 신선도와 흡입력은 아주 좋은데 시간을 너무나도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2년 전, 60일 전, 4시간 전 등등.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자막 사라지면 젖대가 언제인지 헤맬 만큼 사정없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시간대별 사건과 현 상황을 간략히 정리한 후더 많은 궁금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로란 리본의 비밀과 왠지 의심스러운 조대진 분소장, 그리고 2화 마지막에 대형 떡밥이었죠. 어두워서 잘안 보이지만 신입 레인저 이다원의 눈앞에 나타난 건 분명히 강현조였습니다. 혼수상태인 강현조가 지리산에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와 실종된 조랑객이 단두달 만에 해골이 되어버린 이유, 더 나아가서는 지리산에 출몰한 의문의 에그드랍 토스트까지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와 댓글에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언제나 영상을 봤다는 흔적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일 먼저 드라마의 시작점이 2018년 사마이가 아닌 서마이가 별명인 베테랑 레인저 서이가, 그리고 그의 밑으로 들어온 신입 레인저 강현조, 둘의 만남과 조난자 구조활동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2019년 겨울 이강과 현조에게는 어떤 의문의 사고가 생깁니다. 그 결과로 2020년 현재 이강은 휠체어를 타고 있고 현조는 혼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강이 퇴행성 과지혈증 때문에 휠체어를 탈 리는 없습니다. 현조가 라이롱 환자로 누워 있을 리도 없습니다. 1년 전인 2019년 겨울, 문제의 그날, 둘에게 그날 어떤 사고가 생겼는지 이강이 휠체어를 타게 된 이유와 현조가 혼수 상태에 빠진 이유, 그날의 궁금증을 향해 나아가는 게 스토리의 핵심 라인입니다. 2020년 현재 휠체어를 타고 복직한 이강에게 성동일이 연기한 조대진 분소장은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눈 때문에 위험한 그날 도대체 대체 사내는 왜 올랐던 거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이강은 알 수 없는 답변을 내놓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고 그저 산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라고 말이죠. 이것은 분명히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답변입니다. 이강이 조대진에게 그날의 진실을 숨긴다는 건 당신을 믿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레인저들 모두를 못 믿는 건지 아니면 조대진만 못 믿는 건지는 모르지만 이강은 분명히 내부자들 중 한 명을 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지리산 변태인지 밥 먹고 할 짓 없는 건지 지리산에서 꾸준히 사람을 해치고 있는 의문의 범인. 현재까지 그 범인에 대한 유일한 단서는 로란 리본뿐입니다. 나무에 묶은 리본은 등산객들이 길을 잃지 않게 하는 길잡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범인은 2018년부터 리본의 방향을 엉뚱한 곳으로 바꿔놓은 후 그곳으로 사람을 유인해 2020년 현재까지 꾸준히 사람을 해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1, 2회의 주된 에피소드였던 양근탁의 백골 사체. 산속에서 백골 사체로 발견된 그의 몸 위에도 로란 리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경찰에서는 단순 사고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촉조원 이강의 눈에는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양근탁은 지리산 변태의 2020년 희생자입니다. 이 사건에서 한 달 전, 62일 전 시간을 왔다 갔다 해서 조금 헷갈리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양근탁이 최초의 산을 찾은 건 62일 전, 실종신고가 들어간 건 한 달 전으로 보입니다. 한 달 동안 집에 안 들어오니 가족이 실종신고를 했겠죠. 궁금증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누가 치킨 발라먹은 것처럼 깔끔하게 뼈만 남은 조난자 양근탁의 해고. 사고를 당한 지 기껏해야 한두 달 사이일 텐데 빨라도 너무 빠른 그 백골화가 믿기지 않죠. 이 또한 어떤 비밀이 숨어있는 건 아닌지, 혹은 어떤 단서가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아무런 의미도 없고 별로 이상한 신도 아닙니다. 강력 사건에서 사망 시간을 추정하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부패 진행 정도로 예상한 사망 추정 시간을 통해 그날의 알리바이가 있고 없고에 따라 용의자를 범인으로 확정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망 시간을 추정하는 부패의 진행 정도가 어떤 경우에는 느리게, 어떤 경우에는 통상적인 경우보다 훨씬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게 동물 시험 등을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조난자 양근탁이 발견된 곳은 비가 내렸고 특히 더 습한 지리산의 계곡, 산짐승 또한 많이 오고 다니는 지리산의 특수한 환경이 그의 백골화를 훨씬 앞당겼을 겁니다. 어찌 보면 의문을 가질 요소가 아니라 드라마의 완성도를 더욱 높여주는 현실성 있는 설정 같습니다. 중요한 건 발견된 양근탁의 몸 위에 노란 리본이 놓여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2화의 마지막 조대진 분소장의 캐비넷에서도 피 묻은 노란 리본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조대진 분소장은 그 리본을 도대체 왜 갖고 있는 걸까요? 이런 말은 좀 실례 같지만 성동일 배우님은 외모만 봐도 범인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외모만 봐도 형사 같기도 합니다. 형사도 잘 어울리고 범인도 잘 어울리는 배우로서 축복받은 두 가지의 얼굴. 이제 불과 8분의 1, 2회만 진행됐을 뿐인데 벌써 범인을 공개한다? 우리 집 뽀삐가 봐도 당할 만큼 성동일을 범인으로 몰고 간다? 그렇다면 성동일이 연기한 조대진 분소장은 절대로 범인이 아닐 겁니다. 조대진이 범인일 리 없으니 남은 건 그 반대. 어쩌면 조대진 분소장도 이강과 현조처럼 범인을 쫓고 있었던 게 아닐까. 더 나아가서는 이강이 그랬던 것처럼 조대진도 내부자들의 소행이라 생각해 레인저 그 누구도 믿지 않았던 게 아닐까. 이렇게 그의 입장을 예상해봅니다. 조대진이 보관해온 리본에 피가 묻은 걸로 보아 그것은 조난자 양근탁에게서 발견된 리본. 조대진 또한 이강처럼
단순 사고가 아닌 어떤 지리산 변태의 살인 행각으로 보고 그것을 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스테리한 지점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리산에 출몰한 에그드라. 이다원여의 고민시는 에그드라 지리산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서희강에게 함께 먹자며 만난 에그드랍 토스트를 내밉니다. 도대체 그 에그드랍은 어디서 드랍된 걸까? 배달비만 20만원 나올 텐데 설마 지리산까지 배달 온 걸까? 충분히 궁금할 만도 하지만 이 또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는 에그드랍이 그곳까지 오게 된 이동 경로를 추적함과 동시에 해동분소의 지리적 배경까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에는 해동분소가 없습니다. 실제 지리산에는 해동분소가 아닌 하동분소가 있습니다. 드라마의 배경과 설정 또한 이곳을 근거로 했겠죠. 하동분소는 산의 초입에 위치합니다. 반대로 제일 높은 지리산 정상에는 비담대피소가 있습니다. 드라마 또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곳과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이 두 곳으로 가며 사건들이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하동분소가 초입에 위치한다는 건 도로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뜻. 실제로 지리산의 하동분소 앞에는 민간은 물론 버스 주문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 하동분소, 드라마에서는 해동분소. 그곳까지 에그드랍이 배달 오는 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배달비가 문제지 지리산의 에그드랍이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혹은 배고픈 고민씨가 직접 차를 타고 갔다 왔을 수도 있고 자전거 타고 가든 싱싱카 타고 가든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사올 수는 있기 때문에 설정상의 문제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에그드랍 맛있게 먹고 나간 고민씨가 산 속에서 누군가를 마주치는데 그건 놀랍게도 강현조의 얼굴. 어둡고 순간 지나가서 놓칠 수도 있지만 빼박 강현조의 얼굴로 보였습니다. 문제는 2020년 현 강현조는 혼수 상태라는 겁니다. 뽕맞은 듯이 누워있어야 강현조가 벌떡 일어나 지리산에 출몰했다. 이때부터 저를 비롯한 시청자들의 뇌에 지진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17분간의 깊은 사색을 거쳐 고민씨 앞에 나타난 강현조의 정체를 어렵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조회도 에피셜 뿐이긴 하지만 나름의 근거는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 드라마의 장르는 지리산 판타지라는 걸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복잡하게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강현조의 눈에는 미래의 조난자들이 보인다. 그냥 그것만으로 판타지 확정입니다. 문제는 2020년 현재의 강현조. 혼수 상태에 빠져 누워있는 것 말고는 딱히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누워만 있는데 출연료를 획득한다는 건 배우로서는 축복받은 일이지만 그렇게 누워만 있는 주지훈을 시청자들이 좋아할 리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고가 나기 이전 과거에 건강했던 주지훈만 주구장창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와 과거를 오가며 얘기가 진행되는데 현재의 강현조는 언제까지 누워만 있다. 그것도 남자 주인공. 말이 안 되죠. 따라서 저는 현조가 혼수 상태라는 설정은 한참 동안 유지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주지훈의 현재 시점 연기를 충분히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혼수 상태인데 다른 연기를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가능한 건 주지훈의 분신을 등장시키는 연출. 일종의 영적인 존재를 가미한 각본과 연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현조는 분명히 혼수 상태가 맞습니다. 병실에 계속 누워있습니다. 하지만 레인저들의 눈앞에는 강현조의 분신이 나타납니다. 영적인 존재로서의 강현조의 분신이 나타나 레인저들을 돕고 어떤 힌트들을 주는 거죠. 지리산의 에필로그 때 다음과 같은 말이 나왔었습니다. 산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곳이 지리산. 지금의 강현조는 혼수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산과 죽음의 경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지리산에도 그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지리산에 나타난 강현조의 분신. 독특한 판타지 연출과 함께 현재 시점의 사건들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강현조의 분신이 레인저들에게 도우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될 겁니다. 가능성은 적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봅니다. 강현조가 레인저들에게 도우미가 아닌 범인으로 나타난다면 실제 범인은 따로 있지만 강현조가 범인의 얼굴로 나타나 그 범인이 한 행동들을 그리고 단서들을 레인저들에게 힌트로 던져준다면 강현조의 분신이 도우미로 나타나든 범인으로 나타나든 어느 쪽이건 간에 레인저들에게 단서와 도움을 주는 역할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쩌면 고민씨는 그런 강현조의 분신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일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 강현조가 벌떡 일어날 때까지는 그의 분신이 열심히 연기를 할 거다. 조대진 범인 아니다. 지리산에서 곧 난자한스도 시켜먹겠네. 마치겠습니다. 지리산에서